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말을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알고 싶다의 아나운서 권현진입니다. 하구 여러분, 어느새 2학기가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나 10월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덥고 습할 것만 같던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 집 밖을 나설 때면 겨울인지 착각이 드는 날씨입니다. 새벽의 낮은 온도와는 달리 오전에 따뜻한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전 창문을 꼭 닫으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우리말 알아보겠습니다. 어? 어? 진짜 오랜만이다. 와,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지? 네. 잘 별일 없고? 그래, 별일 없어. 잘 지내. 아, 손아구가 장난이 아닌데? 나 손 힘이 좀 세잖아. 아, 뭐 특별한 일은 없고 요즘?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아, 다행이다. 그래.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할 때 손으로 잡는 힘이 너무 세서 아팠던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럴 때 흔히 아구가 세다라고 하는 일이 있지만 이때는 아기가 세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아기라는 말은 물건의 갈라진 곳을 뜻하는 말인데요. 소나기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나기란 말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 소나기에 넣는다고 말하는 거죠. 또 생선 매운탕을 해먹는 것 중에서 입이 크고 모양은 별로 예쁘지 않지만 맛은 상당히 좋은 생선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아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나 찜은 아구탕이나 아구찜이 아니라 아귀탕, 아귀찜이 맞습니다. 혼동 없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들어? 응? 한번 들어볼래? 응. 이거 뭔가 낯익은 노랜데? 그래? 응.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거야? 뭔가?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있곤 하죠? 이런 경우에 낯익은 노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낯익다라는 말은 여러 번 보아서 눈에 익거나 친숙하다 또는 사물이 눈에 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은 낯이 익은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책상 위에 놓여있는 가방이 낯익어서 친구가 온 것을 알았다 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낯익은 노래는 왜 틀린 표현일까요? 노래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서 서투르지 않은 노래를 말할 때는 낯익은 노래가 아니라 귀에 익은 노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 뭘 그렇게 끄적이고 있어? 그냥 이것저것 드는 생각 좀 끄적이고 있어. 끄적거리다는 끼적거리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쓰거나 그리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끼적거리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은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끄적거리다를 버리고 끼적거리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끼적거리다는 글씨를 끼적이다 혹은 그는 수첩에 뭔가를 끼적거리고 있다로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올바른 우리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낯익은, 아귀, 끼적이다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들입니다. 그런 만큼 잘못 쓰기도 쉬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하구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마음들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